전도법 첫 번째 바로 사형리입니다. 사형리는 뭐 제가 대학 시절부터 너무 많이 잘 사용한 전도 툴인데요. 여러분 사형리는 여러분 유래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유래 사형리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만든 줄 아셨죠? 그 미국에 한참 젊은이들이 막 히피족 이러면서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마약하고 막 그럴 때 얘네들에게 좀 이미 이제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캠퍼스에서 젊은 사람들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줘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CCC가 만든 책자가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사형리라는 책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형리는 기본적으로 글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읽으면 25분 지나가요. 절대 5분 만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상으로 사형리를 사용한다는 건 굉장한 모험이고 위험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딴 생각을 하실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형리는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좀 젊으신 분들에게 한 60세 이하 뭐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좀 이제 큰 글자를 따로 준비하시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리의 큰 것들만 좀 외우고 잘 좀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이 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은 죄에 떠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가 지금 한 방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준다는 그런 욕심 버리세요. 근데 내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느끼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쁜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꼭 내가 안 해도 그 동네에 전 사람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그분과 스토리 전체를 쭉 나누고 서로 좀 공감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미 한번 다 들었어요. 열애 한번 다 들었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제 다시 복습하는 거, 복습하시는 거. 생전 처음 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전도법은 막 일방적이고 막 선택하십시오! 막 해서 아니면 당연히 지옥! 막 이렇게 오른쪽 글자 선택 안 해요? 그럼 나 갑니다. 이렇게 이제 줬던 뭐 마스크 뺏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약간 비인격적인 그런 것보다 오히려 좀 풀스토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고 그리고 하다가 영접 기도까지 쭉 한번 뭐 읽어주든지 읽어주고 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왔다. 뭐 자기 간증을 해도 되고 조금 더 관계적으로 좀 접근하고 풀스토리를 오히려 좀 얘기해주는 부드럽게 그런 이제 시간이 한번 어떨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번 분위기 보시고 영접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색지 전도법이 어르신 전도를 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왜냐, 어르신 눈이 침침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색지전도법은 여러분 색종이사도 뭐 구색을 맞춰도 되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노란색이죠. 노란색 핵심 내용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딱 펼쳐도 여러분 생각 안 나시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라고 색마다 세 가지 포인트만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란색. 글이 없고 색만 있어서 글 없는 책이라고도 불러요. 할머니, 이 색깔 금색인데 이거 무슨 색? 꼭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들에게. 할머니, 이거 노란색.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금색이잖아요. 그죠? 노란색. 똥색 아니야? 뭐 이러고 막. 그럼 또 옥신각신. 시간을. 그죠? 할머니, 이거 금색인데 무슨 색깔이에요? 이렇게 물어봐도 못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책 소개하고, 그 다음에 색 소개. 이 색은 무슨 색입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이 색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천국을 나타냅니다. 이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먼저 죽으러 얼마 안 남으셨다는 생각을 해. 하늘나라 가야지.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사형리는 처음부터 막 되게 복잡하다. 글이 많고. 이게 젊은 사람들 위한 거. 그러면 책은 천국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얘기했죠. 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오기를 원하셔요. 심플하죠. 하나님 이야기. 자, 그래서 브릿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넘기기 전에 넘어가는 이유. 그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데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자, 시커먼데. 시커먼 거죠. 두 번째. 검은색은 죄를 나타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 뭐, 이렇게 또 죄. 그리고 이제 앞에는 하나님이었다면, 그 다음에 사고친 인간.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3장 23절. 이거 암송하셨다가 읽어드리기도 하고. 자, 하나님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 이야기. 그
그쵸? 그 다음에 인간 이야기 다음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 하나님. 이게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10번 거 이제 예수님. 빨간색은 피를 나타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늘 참아내야 되는 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이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변하는 흰색, 깨끗한 생명을 나타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황금색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고 싶죠? 가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신당해. 이제 흰색과 같은 깨끗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부족한 모든 걸 다 감싸주신, 이렇게 좀 하면서 이제 확신을 주시고. 자, 그런데 브릿지는 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초록색, 그럼 자라가는 거. 뭐 꼭 이제 처음에 도입할 질문한 거 있겠죠? 초록색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교회 소개. 자, 복음 전도 세 번째. 요건 약간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대1로 만났을 때, 1대1로 조용하게 만났을 때 한 10분 정도 시간 낼 수 있을 때, 깊이. 그때 여러분들이 A4 잔장과 볼펜 하나 있을 때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이면서 괜찮습니다. 요거 되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뭐냐면 백지 전도법입니다. 백지 전도. 자, 백지죠. 백지. 이거 제가 오늘 다 촬영한 거예요. 이거 찾아봤는데 준비된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촬영한 겁니다. 혼자. 자, 먼저 시작은 어떻게?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행복으로 가는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왠지 느낌이 좀 사기꾼 같은데. 지난주에도 제가 어린이 공과 인도를 했는데 마치고 나갔는데 준비팀 중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사업하시면 되게 잘하실까요? 뭐냐, 뭘 팔로운 느낌이에요. 빨리 진행해야 돼.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일단 종이를 반으로 접을게요. 아니, 할머니 하면 시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접습니다. 이해되셨죠? 할머니들, 이해되셨죠?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한 번 더 접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손을 쭉 긋고, 말을 하면서 이제 보여주면서 쓰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쓰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쓰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그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쫙 펼치면 오! 이게 시각적 효과가 있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쫙 펼치는 거예요. 딱 펼치고 오! 하나님 그 사람이 벌어졌네!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쩔하게 되었다. 설명이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아주 막 부정적인 게 다 쓰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쓰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불행이 오게 됐는데, 불행의 결과는 죽음이고, 죽는 거 두렵죠? 두려움. 그런데 이제 이 두려운 거 왜 두렵냐면, 죽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 심판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형벌은 뭐냐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반전.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고 믿는 자는 다 해결책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저는 요기를 보면서, 요기를 해가면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집중을 한다면.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요기를 동그라미 치면서, 자, 불행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행복을 얻게 되고, 죽음이 아니라 동그라미 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대조법이죠. 문학적 대조법입니다.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설득이라는 건 어떤 문학적 장치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심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형벌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완성본입니다. 완성본. 심플하죠? 심플하죠. 그리고 왼쪽에 있을래요? 오른쪽에 있을래요? 이것도 중간에 없어! 중간에 없어, 이거! 중간에, 연옥 같은 거 없어요. 그건 천주교나 있지. 이거 중간에 없습니다. 무조건 지옥을 주고, 자, 이렇게 둘째가 선택하게. 그러면 100이면 100다 어딜 거야? 여기죠, 여기. 나 오른쪽이 좋아. 자, 그러면 영접 기도하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 기도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예. 이게 되게 심플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르신 전도에 백지 하나랑
불변 하나만 있으면 1대1로 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또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한 두세 사람 놓고 또 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요 말씀 꼭 요 부분 인도할 때 꼭 암송하셨다가 꼭 말씀해 주셔야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걸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구절.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암송에 있다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인에게. 전도한 사람의 이 사람은 불신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아직 뭐 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아직이란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막 오긋장을 넣더라도 뭐 무슨 마음이 생겨? 에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작!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맡은 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네, 농사를 씨뿌린 사람이고 거둔 사람이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시작!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참 불진진한 사람들 많습니다. 시작! 대상을 향한 생명을 향한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이나 부정에 순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